간단하게 하자고. 전화해. 어제 경찰한테 받은 정우영네 누나 집 주소. 누나? 이게 뭐야? 아까 공원에서 뿌릴 때 한 숟갈 챙겨왔어. 뭐? 아, 정우영. 정우영 뭐? 아 유골 유골. 야 아, 이거 아, 아, 어색했어요. 굉장히. 많이. 에이 몰라. 안 볼 거야. 어색했어요? 그냥 생각나 안 대로 할게. 너 대사 잘 쳐줘. 네 대사만 맞으면 내가 알아서 맞춰볼게. 이게 무슨 소리야? 아 왜 이걸 던지고 그래? 아 이런 걸 숟가락에. 야 어제는 딱딱 집어서 딱딱 잘만 뿌리더만 뭐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러냐? 야 거긴 원래 그런 데고 여긴 일상의 공간인데. 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야 딱 난 오늘 알바 가서 딱 밤새야 되니까 애 네가 갖다 줘, 정우영 누나한테. 룸메이트인 줄 알았어. 아, 그런가 보다. 어. 아, 공원에서 그거 이렇게 유골 뿌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는 예상가 보다. 아, 누나? 이게 뭔데? 아까 공원에서 뿌릴 때 한 숟가락 챙겨왔어. 뭘? 정우영. 아니, 그러니까 정우영 뭐? 유골. 이거? 야 이씨 넌! 야 뭐야 이걸 왜 던져? 아니 아까는 어? 공원에서 손으로 딱딱 집어서 딱딱 잘 뿌리더만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놀라고 그러냐. 아니 아까 거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우리 일상의 아, 공간인데. 그런 게 어딨어. 그냥 다 같이 해요. 사는 거지 우리가.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지. 에이씨. 야 나 오늘 알바 가서 딱 밤새야 되니까 네가 갖다 줘, 정우영 누나한테. 아우, 야 아우, 이거 딱 싫어할 것 같은데. 너 혼자 가기 싫으면 뭐 날 잡아서 같이 가든가. 배려심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누나를 준다는 그 배려를 한 거잖아요.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가족에게. 그래도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돈? 장례비는 받아야지. 야 또 언제부터 그렇게 계산적으로 변했냐? 아니 정우 형 뭐? 유골. 어우 씨발 야야. 아 넌. 아 뭐야 이걸 왜 던져? 아니 이걸 숟가락으로 챙기면 어떡해? 아 죄송해요. 스미마셍. 욕해서 당황했니? 왜? 아니 아예 A는 취준생이고. 어 그렇지.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 알바만 하는 거고 B는 회사가 있고. 어. 주어진 힌트로만 봤을 때는 대학교에서는 친해지기 어려운 성격일 것 같고. 알바? 아니면 밖에서 무슨 활동을 하다가 아니 뭐 동아리나. 아 왜? 아니 딱 싫어? 아니야 어 딱 좋아. 오 최고야 최고. 아주 쏙 마음에 들어. 컷.